언니의 노래로 입시를 도전을 했다가 언니의 곡으로 입학을 수석으로 하게 됐어요. 언니 곡으로 수석을 한 거예요? 어떤 곡이요? 언니 9집 앨범에 네네. 이별주라는 곡. 와. 오, 와. 자, 그럼 과 수석을 하게 된 그 노래 살짝 좀 예 들려주실 수 있어요? 네.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. 네. Oh baby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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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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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을 말하지 말아요 Oh baby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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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say goodbye 독한 이별주를 따라주지 마요 와 너무 예뻐 야 목소리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또 후배들이 린 씨의 영향을 받고 예. 자 이제 한 분은 너무 비슷한 분이고 또 한 분은 또 정체가 또 너무나 궁금한 분이라 네. 일단은 그럼 2번 분부터 예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밥집 린 안민희입니다 스시린 스시린 예. 스시린입니다 예. 어떤 의미죠? 아, 네. 제가 그 서울 명동에 있는 초밥집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거기서 오픈 준비를 하면서 우리 린 언니 노래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우리 같이 일하시는 가게 직원분들이랑 사장님께서 저를 오픈 가수 린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. 그래서 초밥집 린입니다. 오픈 가수 린. 근데 이게 초밥집에서만 듣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인데 어떻게 또 히트싱어에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지 아 네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이별살이라는 곡을 제가 우연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을 가서 네. 불렀는데 친구들이 제가 나온 모교 중학교 영통중학교 이별살이 열풍을 불렀던 거예요 어. 네. 그래서 고객님이시네 야 네. 저게 입이 귀에 걸리겠네요 아. 휘성 씨? 메이드 인 휘성이거든요 그게 작곡자가 이제 휘성 씨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 이제 얻고 있네요 이제 얻고 있어요 네, 네. 그냥 예, 가볍게 쓴 노래인데 네. 아. 예. 오늘 어쨌든 굉장히 강적으로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목표가 있습니까? 저는 이 자리까지만은 정말 꿈 같고 네.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이 린 언니를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제 음악 생활에 앞으로 엄청난 큰 발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꼭 잘 해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음악해주세요 네.